다이아 진영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코아입니다. 자, 그리고 3경기까지 오는 OG 대 Fnatic.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 8분. 선수들 이미 관객들마저 전부 다 퇴장한 곳에서 오전 1시, 새벽 1시까지 혈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경기 스벤을 힘으로 찍어 누른 Fnatic. 2경기 Fnatic의 스벤을 정말 기동력으로 찍어 누르고 한타에서 그리고 후반에 한 명씩 잡아내는 스킬이 어마어마했던 OG. OG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자른 듯한데 과연 Fnatic 자신들을 추스리고 동남아 팀의 명예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은 OG 대 Fnatic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OG 프랑크푸르트 메이저 챔피언이자 현 유럽에서 정말 시크릿과 얼라이언스와 더불어서 거의 3강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Fnatic이 어떻게 보면은 네임밸류만 두고 보면은 Fnatic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Fnatic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Fnatic은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도타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무시 선수가 속한 팀은 약간 징크스가 있는 게 이런 큰 대회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은 그대로 또 거의 1년간 방황을 하거든요. 자, OG 대 Fnatic 그러면 거두절미 하고 3경기 뱀픽 보시죠. 자, 야수 지배전 그리고 5초 남았습니다. 애니그마. 자, 이 애니그마가 정말 1경기 2경기 정말 승리의 공신이었는데 애니그마 빼주고요. 플라틱은 고독한 드루이드 그리고 이오를 제거해주는 가운데 외계 침략자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쓸게. 하지만 오지는 대지롱으로 화답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문선재 박지기수. 자, 문민호 선수가 박지기수를 1경기처럼만 해주면은 2경기는 밴됐죠. 1경기처럼만 해준다면은 Fnatic 어느 정도 승리가 예정은 되는데 크리시 선수의 첸이 나오면서 첸 외계 침략자 거기다가 겨울이론까지 가져옵니다. 아, 밴을 합니다. 오지 쪽은 여기서 파도상꾼 밴을 해주는 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오하연 선수가 별별 연구 다 쓰긴 하지만 일단 파도상꾼 앞으로 픽할 남았습니다. 거에 따라서 거미원까지 좀 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5초 남았습니다. 또 만약에 무시 선수가 이거는 무시 선수도 세이프레인 외계 침략자를 쓴단 말이죠. 예비 시간입니다. 비드원 선수의 원소술 써도 빼주는 거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파도상꾼 빠지고요. 플라팅에서 요술사 밴을 해도 되고 요술사 밴이나 현상공사꾼 밴을 생각해볼 만한데요. 요술사 현상공사꾼 중 하나인데 일단은 네 번째 밴. 10초 남았습니다. 자이로코프터. 초반에 초반에 밀고 들어오는 화력을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Fnatic 일단 1, 2경기에만 비춰보자면은 자이로코프터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전체 메타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밴이고요. 그리고 저 겨울비롱 밴과 자이로코프터 밴은 Fnatic이 오히려 초반에 승부를 보고 싶어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초반에 남았습니다. 이 딜교환을 좀 우세하게 이끌어가는 원거리에서 푸시를 막아줄 수도 있고 물리 데미지 면역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시간입니다. 힐링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궁극기 찍히면은 상대방의 템포를 빼앗는데 정말 좋은 겨울비롱. 초반 화력 템이 있든 없든 초반 화력의 제왕인 자이로코프터. Fnatic 그냥 졸리니까 우리 빨리 들어갈게 라고 가고 있죠. 자, 오지는 역시나 원소수사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이프레인 외계 침략자라는 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오지 일단 박지기수 대지령 박지기수 노태희 선수한테 주고 문민도 선수가 막 자연의 원자 같은 거 쓰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Fnatic의 3-4밴을 초반 싸움에 능한 영웅들 빼줬다는 건 첸과 함께 푸시픽이 하나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계 침략자 세이프 아직 오하요 선수 영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원자의 기동성까지 합쳐진다면은 오지 도타 이번 게임 힘들 수 있어요. 오지 제우스 미드 제우스 노태희 선수 제우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미라크 선수 다 슬라크 열리고요.
슬러크, 뭐 항마사. 여차하면 불꽃령도 열리긴 합니다. 자, 복소녀왕. 자, 오라 스택 해주고 있고요. 이러면은 드로레인저 열리거든요, 푸나틱. 드로레인저 복소녀왕 외계 침략자 첸. 초반 5인 데스볼 가능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캐리가 미라클 선수인데 오프레인 문선 무민호 선수 박수에서 퍼그나. 이거 오지가 사용했던 서포트 퍼그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서포트 퍼그나로 밀고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플라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라클 선수의 중후반 하드 캐리를 없앨지 아니면 초반 푸시를 없앨지. 일단 고독한 드림 빠져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미라클 선수에게 줄 수 있는 영웅은 뭐 스벤, 슬라크, 항마사 정도가 유효하고요. 일단 플라팅 여기서 시간입니다. 퍼그나 상대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자연의 현자를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드로렌저를 먼저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둘 중 하나는 벤이 될 것 같아요. 플라팅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거 뽑는다면은 경기에 이걸 트는 건데 미드원 선수의 닉삼 살짝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아 퍼그나와 제우스 박쥐수까지 노릴 수 있고 대지령이 워낙에 광역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닉삼 살짜의 가시등딱지에 매우 취약하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오지의 마지막 밴 역시 스벤을 빼줍니다. 하지만 이거 왜냐면은 만약에 닉삼살자 말고 정말 자연의 연자나 드로렌저가 나왔으면은 그 두 개 뽑아서 마무리하려는 데스볼 조합이었던 것 같은데 닉삼살자 가면서 오지도타의 퍼그나 픽에 일단 반응해주고 있는 푸나틱. 5초 남았습니다. 푸나틱은 퍼그나 서포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단 코어 퍼그나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영웅 그냥 제거해줘야 되는데 무시 선수. 아 새벽 1시 15분 무시 선수. 일단 이 경기 후반에 보면은 푸나틱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게 체력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정신력 문제인지 멘탈 문제인지. 멘탈 문제라면 취소는 됩니다. 하지만 체력 문제라면은 테라블레이드 다이어진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미라클 선수가 한번 썼던 영웅이고 푸시에도 능하고 퍼그나가 힐해주면은 좋은 영웅. 체력이 낮은데 퍼그나가 그냥 호흡기 꽂아주면 되는 거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오지 예비 시간 5초 남았습니다. 들어간 40초 남아 있는데 미라클 선수는 어떤 픽을 가져갈 것인가? 예비 시간입니다. 스벤이랑 테러블레이드가 빠졌거든요. 슬라크를 가면은 푸시에 약할 것 같고 레인 클리어가 있는 영웅은 여기서 없고요. 플라이 선수 핵픽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메타로 가서 제우스의 광역기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뭐 영웅. 5초 남았습니다. 뭐 악령도 있긴 한데 문제는 악령은 초반 푸시에 또 약하단 말이죠. 항마사. 결국엔 항마사로 갑니다. 미라클스의 항마사로 중후반을 기약하는 오지. 역시나 항마사로 그냥 어느 정도의 캐리력 그리고 빠른 파밍 속도를 가져오긴 합니다. 푸나틱 오프레이너로 누구를 선택해 줄 것인가? 미드원의 닉삼살자, 미드원 선수의 닉삼살자, 무시 선수의 외계 침략자, 오프레인 5초 남았습니다. 어? 미드 외계 침략자 오프레인 닉삼살자 가나요? 세이프레인 악령까지 뽑아주면서
플라티에 한 번 더 극후 반전을 준비합니다. 플라티 선수의 서포트 퍼그나가 맞고 노태희 선수의 제우스가 맞는데 미드원 선수의 외계 침략자, 그러면은 오하요 선수의 닉삼살자. 자, 이건 닉삼살자가 미드에서 빨리 크진 못하겠지만 항마사 상대로 적당히 로밍 대지령이기 때문에 닉삼살자가 적당히 뭐 안전하게만 플레이해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닉삼살자와 첸 복수원령 외계 침략자로 싸워주면서 악령을 키우겠다. 그러면은 이제 미드 외계 침략자 성장이 매우 중요하고요. 악령 뽑아주는 무시 선수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후반 가자.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장기전 가자 이겁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오지 장기전 끝에 승리를 했고 플라이스도 어쨌든 1경기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만 오지의 승리의 기억이 좀 더 신선하죠. 자, 플라이스 때 오지 그냥 마지막 경기까지 왔습니다. 경기에서 탈락하는 팀은 탈락, 패배하는 팀은 탈락, 승리하는 팀은 내일 MVP와 맞붙게 되는데 그만큼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미드원 선수 시작하자마자 밥업 지팡이 구비해주고요. 채는 일단은 감시하드 살 돈은 아껴두고 있습니다. 자, 혹시 와드가 박힐까봐 일단 감시 뿌리는 와드 감시하드 먼저 박아주고 있는데 미드원 선수 와 숨기진 않았고요. 뒤쪽에 누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아니야, 나머지 다 여기 위에 있죠. 자, 와드 박아주고 빠지는데 와드 박는 거 봤어요? 감시하드 오고 있나요? 아직 안 오고 있죠. 30초 후 전투가 아 오히려 이거 넷 선수가 감시하드 일단 사주고요. 안쪽에 들어와서 와드 박는 거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넷 선수가 여기 와드 박는 거 본 것 같아요. 크리스 선수 뒤에서 버티고 있는데 일단 슬로우밖에 없고 미라크 선수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오하요 선수가 가가지고 위쪽에서 룬 싸움 1대1로 해줄 준비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아 아래쪽에 그냥 룬 주고 위쪽 룬도 이제 미라크 선수가 가져갑니까? 자, 3초 남았고요. 자, 오하요 선수 스톤 찍나요? 시작됩니다. 선 안찍고 바꿔. 오! 물로 받았다. 내가 뭐 어쨌든간 룬 먹었으면 됐습니다. 미라클 선수 4초 동안 봉이 당했고 오하요 선수 데미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데미지 은근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닉삼 진짜 신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제 기본 체력 재생 매우 높고 죽이 그냥 바로 야 지나가 나무 뒤에 공간 나무 뒤에 닉스 있어요. 나무 뒤에 크립트 끌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실패로 들어가는 오 먹던 거 먹고 가가지고 크립트 끌어오는데 성공하는 오하 아 미라클에서 한 마리는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세 마리 먹으면서 저거 디나이 천 저거 디나이 치면은 그냥 뭐 내주고요. 이거를 끌어갈 수도 있긴 한데 자 오하 선수 미드원 선수 일단 목담거가 아 목담거랑 마법치파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저 제우스는 까다로운 상대고요. 미드원 선수 막대 치는 거에 집중력 저하는 없어 보입니다. 무시 선수가 약간은 박쥐 상대로 막타를 좀 힘들게 치고 있고요. 크리스 선수가 곧 어우 이 도끼로 시작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악령이 약간 막타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지령 옆에서 버티고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 디와딩 해주는 넷 선수 첸 일단은 크립 하나 미드로 보냈나요? 여기서 왜 계속 서있죠? 아 왜 미라크 선수 상대로 보냈네요. 자 이거는 충격파 한번 더 써주고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스턴 들어가면 미라클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스턴 스턴 각도에서 만들어주고 있고 체인을 계속 여기 서 있으면서 스택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컨 해주고 있죠. 자 미라클 선수 앞에 파밍 못합니다. 이거 자, 쓸까 말까 써주고 자, 스턴 빗나가요. 자 이러면은 이거 그냥 길교환 해주다가 바꿔야죠. 미라클 선수 아파요. 이러면은 첸 빨리 바꿔주는 게 아 지금 풀링까지 해주나요? 지금 첸이 자기 정글링을 그냥 포기하고 거의 푸나틱의 이 오하요 선수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데요. 자 어그로 돌렸으니까 이제 사틀러스 고문과 죽어도 되죠. 자 이거 한 번 더 스택해주는데 이거 빼주고 하나 다시 갑니다. 자 이것도 사틀러스 고문가인데 이건 정리하나요? 자 오하요 선수 이렇게 무난하게 막타도 오히려 항마사보다 잘 먹으면서 3레벨 찍어줍니다. 자 외계침략자 투명화 노태희 선수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투명화 먹은 걸 못 봤는데 앞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제우스는 뒤에 크리스 선수까지 버티고 있고 아직 1레벨인 대지령 쟤는 충격파 파밍으로 먹어주고 있고요. 자 이 감싸기 오라 있는 영웅을 감싸기 오라 있는 크립을 우선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두 개죠. 감싸기 오라는
충격파 한 발 남았는데 아직도 감싸기 오라 두 개나 남아있고 하나 죽었나요? 여기 있는데 어 그래도 어떻게든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죽었고 또 한 마리 사망. 이렇게 순서가 3레벨 됩니다. 자, 크리 선수까지 와 있는데 오하요 선수 가시투성이 등딱지 있고 막타 또 잘 쳐주고 있어요. 자 이거 첸이 자기 레벨을 어쨌든 스택을 통해서 복구하면서 동시에 위에 크리팜을 보내서 닉섬 설자가 거의 미드급으로 클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걸 제우스랑 어 이거는 오하요 선수 낚았어요. 크리 선수 는 실수였죠. 자, 그 와중에 문 선수 내 선수? 첸 랜덤 데미지였죠. 자 치유 물약 빠지고 진짜 크리스 넷 선수가 죽을 뻔했는데 넷 선수 그래도 요정 붙고서 살아나가고 문 선수가 이 게임 캐리 하나요? 자, 악령 필요한 것은 치유 물약. 아 나무 심어주고 목장 가져서 먹게 하는 거 보세요. 진짜 극진한 서폿 넷 선수. 크리스 선수까지 노리고 있는 오하 선수 스턴. 자 이거 룬도 뺏어먹었죠? 풍요룬 뭐 쫓아가나요? 스턴 들어가고요. 크리스 선수 이건 스턴을 넣고 가야 되는데 아 솔로킬 내는 오하 선수 스펠을 어쨌든 두 방만 더 치면 됐기 때문에 한 방 치고 스턴 풀리는 순간 뭐 주문 써가지고 다른 짓거리, 헛짓거리 할까봐 그냥 가시득딱지 켜주고 아 오하 선수 오히려 초반 다시 한번 플라틱이 앞서 나가는데 근데 1, 2경기의 선례를 보자면은 초반에 앞서는 팀은 집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앞선 팀이 다 졌잖아요. 일단 미드 선수 세보트 해주고요. 크리스 선수 다 돌아오는데 아직 2레벨이고요. 미드 선수 옆으로 풀링 자기가 직접 해줍니다. 복소녀 일단 와드 아무것도 안 들고 갔고요. 아니 와드밖에 안 들고 갔고요. 노태 선수 계속해서 미드 선수가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2레벨 신비의 구체. 자 여기 와드 박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와서 바로 디와딩 해줘야죠. 박지기수 일단 평행자만 나오는데 5레벨 레벨을 잘 먹고 있습니다. 익선살자도 일단 5레벨인데 뒤쪽에 스턴 들어가고 아 미라클 선수가 크리시 선수 본체는 여그였는데 와 와 푸나틱 지금 1경기 져서 아니 2경기 역전패 당해가지고 허탈하고 멘탈이 깨진 게 아니라 화났습니다. 이 친구들 지금 화났어요. 망고 먹고 달리죠. 플라이 선수 플라이 어웨이 아! 악령 궁극기에다가 대지렁은 또 어디서 죽은 거? 아 대지렁 마무리하려고 궁 쓴 거였죠. 자 그리고 연막으로 크리스 선수 들어오면서 아 이거 문민 선수랑 스치면 안되고 문민 선수 지나간 다음에 노태 선수 잡아내야 되고요. 자, 미드 선수 투명화인데 이거 숨기면 죽어요. 숨겼고 자 Surprise motherfucker. 근데 이거는 천둥발 안 들어갔어요. 천둥발의 상태가 어쨌든 플라틱 레인은 잘 먹고 있습니다. 자, 뭐 저렇게 킬 두 개 먹었으니까 하나 정도는 방생해도 되는 거죠. 아니, 이거는 하나 정도 방생해줘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고기를 놓아주면은 더 많은 물고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정말 제가 보고 있을 때만 스킬을 놓치는 게 정말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삼 살짝 궁극기 돌아왔고요. 이건 망고는 없습니다만 오! 미라클 선수 만화는 태웠습니다만 스턴 들어왔고요. 한 대 쳐주고 뒤로 빠지는 오하요 선수 되게 세심해요. 현재 수입은 그래도 문민도 선수가 이번에는 어느정도 빠른 전멸난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전멸난검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플라이 선수의 퍼그나는 정말 왜 또 뽑은 것인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뽑았겠죠. 자 계속해서 이 우월한 딜교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 딜교환 성공적 오하이오. 자 문민도 선수 그냥 들어가면서 7레벨 스킬의 상태가? 아, 네, 궁수고요. 박주희수!
아니 깨도 이거 궁 없는 박쥐에서 놀리니까 진짜 궁을 안 찍잖아요. 아르티케 선수도 궁은 찍었는데 문장군님 지금 불꽃 질주하십니다. 야, 너 궁 안 찍냐? 라고 하니까 안 찍어. 할 말이 없네요. 자, 크릿 선수 연막 공략으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서포심에도 불구하고 오프에 이렇게 연막수로 갱킹 가는 이유가 이거를 잡으면은, 얘를 잡으면 포탑 밀 수 있거든요. 내 손이 들어가고, 아, 스턴을 썼고, 뒤에서 스턴 날아가고, 자, 묶어놓고 천둥발 들어가고 체니 마무리합니다. 무시. 야, 아, 죽나? 캐리 좀 주라. 이거는 크립들이 해킹하고 있고. 자, 도와줘 또 제우스 잡아냅니다. 오하우 선수. 아니, 피해 복수로 들어간 것 같죠? 아, 제우스 죽고 대지령 죽고 포탑 터지고 플라이 선수 크립 선수 왔는데 레벨 5, 레벨 4 서포트들이 포탑 푸시 막으러 왔습니다. 근데 악령도 뭐 별로 레벨이야. 체력은 만화 별로 없네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자. 아, 이걸 또 끝내 밀겠다고 갑니다. 이번 크립 웨이브에 밀겠다는 거죠. 원수, 근데 걸렸어요. 검거 됩니다. 검거 되고요. 스턴 들어오고. 원수, 근데, 근데 걸어나가네요.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였고요. 당신을 체포하는데 걸어갈 수 있고. 뭐 별로. 네. 제우스 궁극기. 제우스 궁? 제우스 궁? 다이어의 중복 포탑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깐, 왜 썼을까요? 자, 여기서 악령이 여기서 제우스가 궁극기 쓴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일단 지금 새벽 2시니까 생각하는 걸 그만두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썼겠죠. 그 와중에 미드원 선수 지구의 북까지 빠르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 악령도 이제 위에 와가지고 미라클 선수 항마사가 또 이렇게 못 큰 건 처음이거든요. 도망갑니다. 미라클 선수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미라클 선수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쳤어요. 더 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는 거죠. 악령 궁 쓰고. 아, 왜 또 숨을 놨어요? 왜? 아, 워야 선수랑 같이 죽었네요. 아니 왜 또 죽어? 아니 1경기는 그래도 킬이라도 좀 가져갔지. 항마사 스턴 맞고요. 노체 선수. 다이어의 상부 포탑 공격받고 있습니다. 10분 점멸어검 닉삼 살자. 박중에서 점멸어검 나왔나요? 다이어의 박중에서 점멸어검 나오셨나요? 궁은 찍었네. 아, 궁은 찍었네요. 박중에서 궁은 찍었네요. 점멸어검이 닉삼 살자보다 늦게 나와서 그렇지. 아니 닉삼 살자가 어떻게 하면 이거 괴멸적 11분 전멸어검 성공적. 그리고 크리시 선수의 첸도 천천하지만 확실하게 레인 다 이겨주고 포탑 푸시로 이어지고 있고요. 항마사 열심히 파밍하고 있는 건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니 왜 역전 승한 쪽은 오지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제가 중요한 교훈을 까먹고 있었네요.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 역전승에 모든 힘을 쏟아낸 오지는 거짓말같이 이어진 3경기에서 패배했다고 한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그러나 미라클 선수가 하부 포탑이 패자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일은 없었다. 오하요 선수, 미드웜 선수라면 이렇게 나대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오하요 선수라면 확실하게 경기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연막 쓰고 미드웜 선수 노래 주는데 바로 위에 닉삼 살짝 있어요. 닉삼 선수 물어주고 자 집에 돌려주나요? 닉삼 살짝 대신 죽어요. 집에 가는데 챙이랑 닉삼 살짝 사망하고 대신에 이거 외계적에 살리는 거 나쁘지 않은 교환이죠. 1450골이 가능한데 이게 미드원 선수였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닉섬 자체 이건 잘 죽어줬고요. 닉섬
살짝 여기서 또 한번 오! 아 스턴과 동시에 플라이 선수! 자 그 앞으로 슛 잡았네요. 자 스턴 넣어주는 크리스 선수 슬로우 걸렸고 아 내 선수 6레벨이었어요. 외계 침략자 킬 두 개 먹어서 보은합니다. 익선 살자 너의 희생은 잊지 않겠다. 노태 선수 9, 9, 3번의 렌즈 성공적 이동속도 빠르고요. 스턴의 상태가 문 선수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도트 데미지라서 스턴 잠깐 걸리고요. 어, 설마 문 선수 박쥐기수 불꽃질주 공중 이동 날아오른다 주작 음모론 3위. 설마 문장군님께서 그러시겠습니다. 그냥 궁 찍는 거 까먹었을 뿐이에요. 7렙까지 궁 쓰는 거 까먹었을 뿐입니다. 아 이거 미라클도 많아. 아 전멸한 마음 멍청 아 이건 무슨 마법인지가 아니라 지능이 떨어진 거라고요. 마법이 아니라고 좀 알아 내시길 바랍니다. 항마사도 일단 아 전멸은 빠르게 파밍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오 첸은 잡아냈어요. 첸 잡아냈는데 박지수랑 첸이랑 교환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포탈? 미선수 앞에서 포탈 타는 자 15 설마 15대3을 뒤집진 못하겠죠? 이걸 뒤집으려면 항마사가 지금 잘 크고 있어야 되는데 혹은 이제 외계 침략자처럼 파밍이 좀 안 되더라도 한타의 기여를 최소한이나마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메카니즘 나오는 첸 더 이상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악령도 바로 신고 악령이 이 와중에 2킬 0대스 6어시야. 그러니까 우리 무시선수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아니 무시선수의 스벤을 본 다음부터 그냥 무시선수에 대해 의식하는 것을 지금 팀원들도 까먹고 있던 것 같은데 무시선수 성스러운 유물 어 악령 궁 쓰고 뭐 항마사 또 죽어 악령 궁 왜 쓴 거죠? 악령 궁 쓸 필요가 없었는데 닉스 암살자 진짜 암살자가 되네요. 지능이 없으니까 암살이지. 자 그러면은 뭔가 박쥐에서 궁극기로 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라이 선수에게 디와딩 하는 거 시야 보이죠? 잠깐 보였고 아 뒤쪽에도 와드도 있는데 어 보여 살짝 빗나간 것 같아. 여기다 찍었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칠홍한 지팡이 가는 외계 침략자. 그냥 경기 여기서 끝낸다 이거죠? 간다 칠홍한 지팡이. 무시 선수 아까 궁 써서 어시도 못 먹었어요. 어시라도 먹었으면 골드라도 얻지. 어쨌든 뭐 그래도 600골드 더 가면 성스러운 힘을 나오고 크리스 선수 혼자 있다고 해서 악령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악령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2차부터 밀러갑니다. 오하 선수 피해 복수 쓰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드디어 창공을 했어. 제우스 서폿이에요? 수입은 날아보자. 포지션은 미드라고 하지만 수입은 서폿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한번 파괴되었습니다. 만화 태워주고 가고요. 플라이 선수 네, 퍼그나 픽은 진짜 무엇인가. 플라이 선수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웅을 잡고 저도 마지막 경기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경기에서 내가 잘 쓰는 영웅 좋아하는 영웅을 잡고 죽겠다 이건데 이거는 좀 아니죠. 퍼그나는 그러니까 스킬상들을 푸시 조합에서 매우 좋았는데 지금 푸시 조합이 아니죠. 푸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퍼그나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스턴 들어가고 미라클 선수 아니 악령 아 왜 지금 궁 쓰는 건데 아휴 아 어 그래도 아래에서 빠져나와서 살려고 온 거예요 무시 선수. 이 선수도 나름 사정이 있던 선수입니다. 넥칸즈 받고 마나 받고 성소님을 아니 바로 옆에 장수민 무시 선수 왜 가까운 길 두고 먼 길 돌아가나요. 집에 갔네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포탑 다 밀리고 골드 차이
만골드 17분에 넘었고 경험치도 쭉쭉 올라오고 있고 제우스 빠져나갑니다. 오, 이거 복선형이 공포파동 아래로 썼으면은 죽은 각도였죠. 역시 오하요 선수 경기가 잘 안 풀리면은 화난 오하요 선수가 빡친 오하요 선수가 다 잡아주길 생각합니다. 플라이 선수는 한 입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많죠. 맞죠? 오, 플라이 선수 혼자 남았나요? 아, 미작 선수 바로 오, 여기 와드고 저는 하다가 먹히고 빠지는데 턴 넣어주고 아 근데 와 이런 선수 왔어. 미라크 선수 높고 오하 선수 체력 5 식당 채로 플라 선수 자 저건 그냥 죽죠. 이런 선수 7원의 지팡이로 이어서 가져가고 무시 선수는 신광검 완성이 되어 갑니다. 넷 선수가 혼영을 또 가고 혼영을 두 개 갑니다. 점멸하고 나오는 미드원 선수 닉스는 정말 좋은 믿기죠. 오하요 선수 언제 딜링해야 될 줄 알고 언제 탱킹해야 될 줄 아는 정말 오프레너의 귀감 아닙니까? 포랩 선수 같은 캐리형 오프레너가 아닌 유틸리티성 오프레너의 어떻게 보면 정점에 서 있는 뭐 동남아식으로 정점에 서 있는 오하요 선수. 현재 사데스인 항마사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피해 복수 갑니다. 이 경기의 피해 복수 오하요 선수의 피해 복수가 치러지고 있고요. 자, 19분 전장 경로 나오는데 문제는 전장 경로가 악령의 신광검이랑 동시에 나옵니다. 아틀로 묶어주고 공 쓰고 어디로 가면 되죠? 아 그냥 공 썼네요. 악령 그냥 공 써봤는데 다들 안쪽에 써가지고 그냥 걸어나가면 되는 거였네? 무시 선수 제발 궁극기가 풀이 짧은가요? 궁극기가 한타에 필요 없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제우스 궁극기 왜 썼죠? 시야 잘 봤고요. 악령의 체력이 좀 낮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오하요 선수가 정말 닉스닉스니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달립니다. 신비의 룬 쓰고 달립니다. 내 선수 집으로 크리시 선수가 킬 안줘요. 신광검 좋아해? 신광검 좋아해? 스턴 들어가고 닉스닉스니 안아타노 이 오하요 선수가 아주 그냥 미쳐가네요. 신의 경지 미동 선수는 신의 경지, 오하요 선수는 경기를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마나도 태우고 레인도 태우고 게임을 태워 버리네요. 자 여기서 푸나틱이 2킬을 더 먹고 끝낼 수 있을까요? 일단 체니 자 미드원님 준비시켜 놨습니다. 최고급 스태프로. 최고 스태프로 자 로샨 고기 제대로 숙성해서 마련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게 바로 또한테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한타 때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을 뿐이지 이 경기도 사실 이 정도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초반에 그냥 초반부터 압도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푸나틱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제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하요 선수 보여지고 있고요. 오지 이지 얼라이언스 2홈 전부 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었는데 우승 후보 정말 거꾸로 가는 건 아니겠죠? 뒤에서부터 우승이라든지 뭐 우승 후보라든지 아 닉산 살짝 와드 저 제어해 주고 있고요. 여기도 와드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미라클 선수 그래도 열심히 파밍하면서 야차 나왔나요? 야차 나왔는데 악령도 야차 나왔어요. 악령이랑 템 올라가는 속도가 똑같네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무시 선수 야차 뽑아내고요.
근데 이건 은근히 데미지 안. 그래서 이거 상처받은 더 이상 반사 데미지 안 들어가죠 본체에게. 그래도 뭐 그냥 포탑 데미지가 한 반 정도 깎였고요. 황초워드 물론 다운타임이 그렇게 길지는 짧지 않아요. 5초 걸리거든요. 5초. 데미지. 5초 사이에 미나요? 더블 데미지 없고 미라클도 타밍 더 더블 데미지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궁극기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 치다가 지금 치고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포탑 못 밀어요. 미라클도 계속 크립 한번 끊어주고요. 미라건소 다이어의 하부 안쪽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탑 타는 거 확인되고요. 어? 어? 네, 뭐 그렇고요. 자, 항마사 계속해서 파밍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드레이께서 압박했는데 미건호수 들어가서 숨겨놓고 야, 나 알길 수 있어! 알길 수 있어! 근데 이건 스턴 잘 들어가고 노태선수가 노태선수 사망! 자, 제우스 골드만 하고요. 자, 7-18 빠진 미건호수 그냥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냥 밀어주면 되지 않나? 항마사 계속 아래 있거든요. 항마사 포탈 20초! 포탈 20초! 스턴 또 넣어주고 노태선수 한 대, 두 대? 골드발 골드 신발 하지만 템이 제우스 서포트 훌륭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병영이 4분 만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3초만 더 버텨. 3초만 더 버티면 내 포탈 탈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미드 선수 빠지고요. 다이어 중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2차 포탈을 내야 됩니다. 미라클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 오하도 여기 다 보여요. 그나마 이게 보이는 게 다행인데, 자, 집에 가는 미돈 선수. 아이기스는 대략 한 1분여, 1분 30초 남아있고, OG 1경기에 분전, 2경기에 역전승. 하지만 3경기는 푸나틱, 특히 오하요 선수와 크리시 선수의 체내에 완벽하게 압살을 당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G! 유럽의 몰락! 어, 로샨은 없어요. 아, 로샨 먹었잖아요. 참. 어 그리고 닉삼살자 왜 여기 있다 여기 와디 있었거든요? 닉삼살자 와디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만. 자 그래도 닉삼살자 여기서 일단은 아가님의 홀 가는 척 하다가 렌즈 올려줌. 야, 이 렌즈가 아닌데? 철판지 왜 했어? 이거 더 이상 창고에 렌즈 안 들어가거든요 망토? 악령 다음 아이템은 만타 도끼. 미드 근접병은 밀렸고요. 여기는 3차대만 서 있는데 제우스 어 궁극기 2레벨이네요. 2레벨 궁극기는 있네요. 이제 여기서 악령이 궁 쓰면 이제 퍼그나 죽고 크리스 선수 죽고 우리 선수요 신옥 재생화. 오 제우스 궁극기 기다렸다가 재생화 먹고요. 제우스 무슨 거 같은데 왜 제우스가 죽었죠? 여기 있어. 어 서포트 플라이 선수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저는 선량한 서포트일 뿐입니다. 서포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내 선수 빠져나가 신속하여 또 아, 앞에서 킬 선수 자 궁극기 썼는데. 다이어의 상급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삶이 있지. 골드발 쓰는 대지령 근데 궁극기 빠졌죠. 마나도 태워지고 오하요 선수가 앞에서 스톤 같이 맞았어. 스톤 같이 맞았어. 미드원 선수가 이거 스톤 같이 맞아주면서 상 나가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파괴되었습니다. 다이어 상부 병영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위쪽 병영도 밀리고 아래쪽 병영도 가나요? 일단 그 와중에 만타 도끼 미라클 선수까지 힘들어하는 가운데 사실 미라클 선수 캐리 픽이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슬라크 뽑기 이거 첸이라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슬라크나 정말 악령 같은 거 뽑긴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항마사 뽑았는데 이거를 오하요 선수 닉삼살자 오프레노 미드원 선수의 닉삼살자만 보여줬었지만 오하요 선수도 닉삼살자 가능한 선수거든요. 뒤로 돌아갑니다.
5킬 영데스 10어씨 여기서 12킬 영데스 1어씨 자 문민호 선수 염동 지팡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바이스 28분 바이스에나? 민호 선수 프로 경기할 때는 골드랙을 끄고 가셔야죠. 왜 이 게임 골드랙 켜져 있죠? 잠깐만요. 벨브는? 벨브 플리즈. 골드랙이 켜져 있어요. 게임에 골드랙이 켜져 있어요. 어? 왜 문민호 선수 살아나가네요. 죽는 줄 알았네. 오현 선수가 같이 가줬으면 잡는 거였는데 오현 선수가 야 저거 좀 냅둬 이거 전면하고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가시키면은 저기는 한 대? 두 대? 한탄 오지 항상 가능? 우물킬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방 갑니다. 마지막으로 문민도 선수 문민도 선수 문장군님 문장군님 GG 치시네요. 파괴되었습니다. 레디언트 진영에서 상급 크립이 선정됩니다. 오지 1, 2경기 정말 분투했어요. 3경기 오하요 선수의 닉산 살짝 그리고 크리시 선수의 체내 완벽하게 압도당하면서 28대 4 내일 MVP의 상대는 푸나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북미 대 북미 컴플렉시 대 이지 북미 대 북미 MVP 대 푸나틱 동남아 대 한국도 일단 동남아 서버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승자조 결승은 리퀴드 대 시크릿 유럽 대 유럽. 아 OG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이렇게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6팀들의 혈투가 내일부터 앞으로 이틀 남은 상하이 메이저 때 펼쳐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자 그럼 저는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코아였습니다.